예, 이곳을 전하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는 윤석열이 왜 끌어내려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어저께 갤럽 여론조사 결과 20대에서 50대까지 윤석열 지지율 16.25% 나왔습니다. 어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은 오만하고 무능하다, 기초조차 기본조차 모른다면서 신발을 손에 신기고 넥타이를 바르면 사진을 내면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 대충 아셨죠? 알고 찍으셨죠? 서울에서 제가 3년 동안 윤석열과 윤석열, 저 요녀 김건희, 사기꾼 장모, 지은순에 대해서 그렇게 알렸건만 왜 찍었습니까? 오늘 저희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각성을 듣고 왔습니다. 과거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어서 가볍고의 여러분들이 이번에 윤석열께서 나라를 요직으로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속았더라도 세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나쁜 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책임져라! 윤석열 찍은 대구 시민들이 각성하고 다시는 그런 투표하지 말라. 각성을 촉구하러 왔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찍은 거 저희가 그러한 거 포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저희가 각성을 촉구하고 중요한법을 쓰지 않으면 다음에 요녀 김건희가 대통령을 한번 찍겠죠. 김건희가 누굽니까? 줄기라고 하셨습니까? 과거 김명신, 예, 자기 어머니와 추악한 사기극을 벌려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관시키고 다음 대통령으로 또 찍어주실 겁니까? 이것을 지나신 대구 시민 여러분, 윤석열 찍은 부분에 대한 각성하고 책임을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망친 겁니다. 왜 찍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몰라서 찍었습니까? 어디다 손가락질이야? 반성 못하고 잘못해서 이러면 반성을 해야지. 뻔뻔스럽게 반성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만 또 못하죠. 걔도 그러진 않아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네 번 속아서 대한민국을 경제의 화면에 몰아넣고 대한민국을 경제의 위기로 만들고 숨선에도 거짓말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김건희예요. 김건희. 윤석열은 김건희 허수아비예요. 김건희가 데려다가 한 푼도 없는 사람 데려다 결혼해서 자기가 키웠다잖아요. 이런 무능은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 여러분 찍은 거 각성하고 반성하고 뒤지는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어저께 윤석열이 대구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구 온다니까 미리 와서 손 쪼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니 또 윤석열을 잘한다고 지지하는 분들 다시 한번 각성을 좀.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